그럼 조동현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남자 같아요. 그쵸? 남자 같습니다. 생년월일이 82년 1월 16일생. 사주 본원이 신유년 신축월 기해일주네요. 기해일주가 외모가 좀 괜찮거든요, 원래. 차력법이 임술년, 이민월, 개해일주. 예. 야, 진짜 나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40살 되셨고. 누군지는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나? 그냥 네이버에 쳐보세요. 제가 왜 푸는지에 대해서는. 뭐, 연예인이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주가 뭐 되게 좋은 사주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진 않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고. 뭐, 머리가 나쁘고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머리는 좋긴 한데, 좀 스펙상으로는 어느 정도 뻥튀기가 좀 많이 됐죠. 예. 뭐 책도 쓰고 했는데 그다좀 뻥인 것 같고요. 자기가 제대로 쓴것 같진 않아요. 외모는 좋은 사주는 맞습니다. 외모가 좋고요. 일단은 가장 큰 얘기가 혼외 자식이 있잖아요. 이혼과 혼외 자식이 있고 가장 큰게 일어났을 거라고 사주를 보고 뭘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차쌤은 사주에 뭘 보고 이런 걸 판단할까? 예, 가장 큰 거. 차쌤은 뭘 보고 이걸 판단했을까? 뭐, 그냥 사주에, 아, 지장간에 식상이 있어가지고, 막, 이거 다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예. 그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죠. 쿠월리님 성격이 특이하다? 특이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일단, 외모부터 얘기할까요, 외모? 쌤쌤님, 결혼 생활 유지가 힘든 사주. 박생의 개발 세발 일체 특성. 너무너무 광범위해. 일단, 첫 번째.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 해피밀스는 양심 없다. 델리스파이스는 권력욕이 강한지. 쌤쌤 바람 피우는, 바람 피우는 거는 그거 왜 피우는지를 알아야죠. 네. 루루님 남자 잠자리를 즐겨서? 예뻐서? 욕심 많은 것 같아. 자유객관 없죠. 일단은, 벗었을 때 예쁩니다, 이 사주가. 예. 벗었을 때 몸이 예쁜 사주예요. 그러니까 좀더 벗기가 쉬워.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 그럼 몸이 예쁜 사람은 다 그러냐? 그렇진 않고, 이 사주는 옷이 입었을 때보다 벗었을 때더 몸이 예쁘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몸의 밸런스나 뭐 가슴 사이즈, 가슴 위치, 그게 다좀 어느 정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허리 부분 그런 밸런스가 전부 다. 그러니까 좀더 벗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거? 예. 실제로는 얼굴보다 몸매가 더 좋습니다. 이 사주는. 얼굴이 단정해 보이잖아요. 몸매도 되게 예쁘고 단정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막 운동을 많이 안 하고 관리 안 해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사주예요. 근데 군인이니까 좀더 관리를 더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일부 한몫하는 거고, 그런 남자와 잠자리를 어느 정도 할 때는 본인이 벗었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을 줘야죠.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일부 미칩니다. 의외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이 사주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멋진 남자를 좋아해요. 예. 네. 멋진 남자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 예. 네. 직장 상사나 하필 군대잖아요. 하필. 예. 네. 하필. 계급 사회에서 가장 멋지게 보이거든요. 예. 네. 다른 뭐 사소한 뭐 여성분들에 따라서 그런 거 신경 아, 저 새끼는 저 직장 상사 진짜 찌질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 되게 어떠한 뭐 부대 내에서 남자들 보면 되게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에 되게 쉽게 빠집니다. 그 약간 기대고 이런 심리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 아, 남편은 육사 선배?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반했는데 그러면 군대에 있으면 또 반할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계급 사회에다가 약간 마초적인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잘 그걸 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심하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몸매 때문에 남자들이 한번 잠자리를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좀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여성분들은 그런 식으로 외도나 잠자리를 해도 남자들이 좀 하다가 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유형의 여성들 잘 질리지가 않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고, 실제로 아까 결혼, 재혼, 또 이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왠지 계속 내가 좀 잠자리를 좀 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낮에는 되게 지적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도 있죠, 사실은. 예, 그게 되게 한몫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깊은 관계가 되니까 당연히 아이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외도 상대자가 자기가 외도 상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를 갖는 겁니다. 예, 그냥. 그냥 그 아예 아이를 가질 생각을 안할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외도 상대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이 여성분은 그냥 진짜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좀 그렇게 됐겠죠. 예. 그리고 외모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으면 남자의 그걸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군대나 경찰이나 다 동일해요. 예쁘면은 원래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예. 그래서 되게 또 어떤 부분을 보고 볼까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점? 그래서 되게 안정을 원하고, 예,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 여성분이 또 아까 그랬잖아요. 그 멋진 거를 좋아한다고. 멋진 거를 좋아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되게 선호해, 이 사주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하거나 아니면 그냥 꽃미남 가지고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나이가 막 스무 살 이상 차이가 나도요, 그걸 멋있다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잠자리를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목사예요? 남편이 또 목사예요? 목사 남편은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많죠. 육사 선배 결혼, 지도교수와 불륜, 목사, 헷갈리지만 세 명이 등장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야. 등장한 인물만 3명이잖아. 등장 인물만. 버터링님, 안정을 원하면 한 남자랑 오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정을 원하는데 혼외자를. 그러니까 안정을 원하니까 여러 명의 남자죠. 이 사람이 불안, 남편이라고 다 안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만 불안정해지면 내가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예. 그게 훨씬 안정 아니에요? 우리는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잖아요.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거기다가 실제 본인이 외모가 되고 실제 한번 잠자리 하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만 3명이지 그 3명이 다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 선생님, 요즘 볼이 왜 빨라? 피부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의 다 나았습니다.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예. 그럼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훨씬 안전하지 않나? 이게 약간 분산 투자하면? 그렇잖아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의 기본 원칙 중에 가장 확실한 건데, 예. 그걸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 그쵸? 그게 일단은 혼외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사주에서는 그럼 생각해봐요. 이게 혼외자라는 게 구분이 안 돼요. 정확히.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 이혼을 한 뒤에, 재혼을 한 뒤에 자녀를 가졌어요. 이거랑 결혼을 했어요.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 애를 가졌어요. 출산했어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시기가 약간 이게 시기만 조금만 늘렸다 줄였다만 되면요.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실제로 쉽게 구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주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혼외자를 합니까? 아니면은 동사주에서는 이럴 수 있죠. 이혼한 뒤에 그냥 재혼해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죠. 얘기 자체가.
서한님, 안녕하세요. 예. 델리 스파이스님. 그럼 저런 여자는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살아야지 않나요? 남편들이 너무. 남자들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남자들이. 남자들도. 예. 저런 여성인. 예. 사실, 이거는 조동현 씨를 뭐라고 할수 없는 거야. 남자들도 원한 거야, 남자들도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왜이 부분은 저는 조동현 씨만 뭐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실제로 이혼이랑 또 한번 재혼해서 사문을 했다라고 하면 다 알고 한 거잖아요, 남자들이. 그게 JUL님, 비도덕한 사람만 저래. 사주에 비도덕함이 나올 거야. 불륜은 사주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네. 그 전부. 예, 그게 남자들이 잠자리를 하면은 저 여자랑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 누구라도 저 여성분이랑 어느 정도 잠자리를 하면요, 좀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결혼을 하고 싶다. 되게 인간적이고, 나머지에선 그러니까 실제로 자주 울고 인간적이고 자기 속마음도 잘 얘기하고. 예. 따뜻한 밥도 잘 차려줘. 애도 잘 돌봐.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했어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결혼합니까?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장점이니까, 예. 그거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유느님, 결혼해서 애도 갖고 싶고, 멋진 남자랑 연애도 하고 싶고, 정치도 해보고 싶고, 욕심쟁이. 아니, 그거랑은 다르죠. 이분은 가만히 있었는데, 정치도 해보고 싶고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접촉이 된 거잖아요. 이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한번 잠자리를 했는데, 그 남자가 하자고 한 거고, 결혼을. 정치도 그냥 있었더니, 정치 해보지 않겠냐고 얘기가 들어온 거고. 가만히 있었는데, 스펙 보고, 책 써보지 않겠냐고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일부 반은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내 여러 가지, 그냥 외모적 느낌이나 뭐 잠자리 느낌 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사라진 게내 잘못입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여성분만 갖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이 여성분을 자꾸 이용하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지. 그냥 인간 본성에 대한. 예, 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 사주는 뻔히 그래요. 그럼 똑같은 사주에서 이 외모가 아니면 안, 이렇게 안 산다니까. 살 수도 없고. 예, 네,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본인과 접촉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유느님, 사생활 노출까지는 왜 예상 못 했을까요? 예상했을 거예요. 반은 했을 거예요, 반은. 못 했을 거라고는 안 했지 않았을까요? 사생활 노출? 아니면은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거는,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그냥 여태까지 했을 때도 안 밝혀지고 많이 일이 잘 진행이 됐으니까 그냥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냥, 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그냥 속이고 살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졌었으니까. 생각보다 허술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 되게 많아요. 늘 쉽게 넘어가져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떠한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가 빨리 빨리 나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이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밝혀져 가지고 좀 망신을 겪었던 게 있었으면은 100%안 나왔겠죠. 근데 여태까지 대부분 그게 그냥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다 넘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속여서. 예.
근데 자기가 먼저 말하기도 웃기잖아. 사실은 나 혼외자식 있었고 불륜해가지고 이거를 말할 사람은 없잖아, 자기가 먼저.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가졌다는 거죠, 여태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사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딱 그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분의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남편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 부인과 사주가 나, 아니 그 궁합이 사이가 나빠요라고 얘기를 만약에 저한테 하잖아요. 물론 아이 사주도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부인과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라고 하면 저는 그럼 100% 되게 충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네. 충격적인 문제가. 왜냐면 이 사주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멀쩡하면은 사이가 나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외도를 해서 문제가 있든 아니면 진짜 지금 배우자도 문제가 있든 아니면 둘다 문제가 있든 문제는 큰 건데 근데 상담 오시면 아 그냥 배우자랑 사이가 나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아이 정도 혼외자가 있거나 불륜이 있을 거예요라고 하면 안 믿잖아 상담 때 얘기해도 네, 안 믿는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제 부인은 절대 그럴 리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100% 이상한 거예요. 이사주가 그냥 배우자랑 사이가 나쁘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적,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잘안 보이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더 충격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원래. 그거를 보고 파악을 해야죠. 비타민 워터님, 조동현 씨가 자기는 10년이 지났는데 성공의 꿈을 꾸면 안 되는 거냐고 인터뷰했어요. 에이, 그, 저런 멍청한 소리라고 있어. 그럼 범죄자가 나는 범죄 저지른 지, 뭐, 성폭행한 지 10년 지났으니까 나는 그러면 연애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러면 뭐,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꼬마 애들이랑? 그, 아동 성폭행자가? 그런 말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지. 뭐, 그 정도의 범죄는 아니지만, 아, 그럼 과연 저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도 깔끔하게 됐냐라는 의문이 있죠, 과연. 진짜. 그러니까 조동현 씨는 좀 엉성한 거야. 근데 저렇게 엉성하게 살아도 인생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하지 않습니까? 외모의 중요성. 저렇게 엉성하게 살아, 누구는 쇠파지게 저 같은 사람은 1부터 100까지 진짜 완전히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엉성하게 살았는데 외모가 저렇게 되면 엉성하게 살아도 저렇게 사라진다니까요. 저게 진짜 저런 인생이 나는 진짜 1부터 모든 톱니바퀴를 돌리듯이 살려고 한 진짜 되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되게 허무합니다. 예. 그리고 우주 항공 전문가 학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뻥튀기 대학력으로 우주 전문가 행세. 그러니까, 예. 진짜. 저런 분은 100% 저한테 상담 와요. 만약에 상담 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문제가 있으면 100% 드러날 텐데도요, 그냥 해요. 대부분은 또. 그냥 또 나갑니다. 100% 문제 있을 것 같아도. 참 재밌죠.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주가 막 엄청 좋지 않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요런, 그 높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자기 사주에서 범위가 넘어갈 것 같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늘상 말한 거 있잖아요. 자기 사주에 맞지 않는 길을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직업이나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좀 그럴 수는 있죠. 이 사주는.